현대차가 해외 우수 대학의 글로벌 인재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현대차는 지난 3일부터 이틀간 해외 우수 대학 박사 과정 인재를 대상으로 현대 비전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현대 비전 컨퍼런스는 현대차가 최초로 해외 대학 박사 과정 인재를 국내로 초청해 실시한 글로벌 채용 행사다. 총 12개국에 달하는 다양한 국적의 북미 별표 유럽 우수 대학의 미래 핵심 기술 분야 AI, 암, 자율주행, 로보틱스, 친환경, 박사 과정 인재 및 3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프로그램에는 현대차의 임원급 기술 리더와 실무진이 회사의 모빌리티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한편 온라인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원자를 장재훈 현대차 사장과 신재원 남 본부장 사장도 참석했다. 4일에는 현대차 기술 체험을 테마로 참가자들이 현대차 남양 연구소에 방문해 미래 모빌리티 콘셉트 모델, 제네시스 사운드 아키텍처, 수소트럭 비아 등 미래 신기술을 체험했고, 이어서 현대차 브랜드를 경험할 수 있는 현대모터 스튜디오도 견학했다.